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 또 오랜만에 카푸어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카푸어의 이 포르쉐 조에서 보장이죠.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카푸어 분들은 포르쉐를 사랑하는 걸까요? 특히 BMW 벤츠도 사랑하지만 거의 끝판왕 포르쉐, 그것도 911. 오늘의 또 카푸어가 되게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추우니까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핸드폰 거치대 광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요즘 나온 핸드폰 거치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고금리 시대 경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저렴하게 달라, 진짜 싸게 달라, 집 앞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도 싸게 달라,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29,900원. 요즘 시대 맞게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지 않아요? 요 핸드폰 사이즈 맞게 여기서 이제 핸드폰 크기 조절은 다 기본으로 되고요. 차랑 너무 잘 어울리고 깔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은, 자, 0%에서 100% 되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55분. 15W이기 때문에 초고속 무선 충전기거든. 뒤에 버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쪽을 대든 요쪽을 대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뭐 편리함까지 가지고 있고요. 방지턱을 만나든 산길을 달리든 어디를 달리든 그냥 막 차가 흔들리는 오프로드 달리든 핸드폰 거치대는 고요하게 이 상태에서도 계속 꺼지고도 핸드폰 꺼내려면 나 또 시동 다시 켜야 돼? 이런 제품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해. 그러니까 시동 끄고도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야죠.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갖고 내릴 뻔했네. 근데 이 녀석이 알려주네. 얘는 비품으로 알려줘요. 삐삐삐. 잊어버리고 갈 일이 없죠. 여기 이제 고정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가면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요 솔츠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29,900원. 요즘같이 좀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하게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춥죠? 아, 오늘 날씨 대박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 사는 27살 구독자입니다. 차가 보니까 997 버전이잖아요. 예. 이왕 카푸어를 할 거면 최신형을 카푸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형 카푸어가 되셨어요? 997이 지금 네. 중고차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장점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요.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인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 차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3천이요? 네. 아, 뭐 3천만 원이면 뭐 당연히 일시불로다가? 당연히 풀대출이죠. 아, 그렇죠. 아, 내가 잠깐 착각했다. 요즘에 카푸어 분들이 안 나와서 착각했네. 신용대출로 풀로 받고 네. 바로 이제 받은 돈 가지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얼마씩 나가요, 월? 네, 월 정비비. 네. 그다음에 월 납입료 합치면 140만 원 나갑니다. 27살에 근데 이거 좀 구형이긴 해도 911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보험료가 280만 원 정도 나와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막 세게 나가진 않네. 그럼 140 정도 나가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건데요? 지금 3D 네. CG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예, 그래픽 합니다. 잠깐만, 월 140이 나가려면은 일단은 수익이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그건 너무 추우니까 이따가 또 운전하면서 물어보고, 일단은 이 차가 좀 굉장히 또 신기하긴 하네. 주위 사람들이 보면 이거 신형인 줄 알죠? 예, 앞대가리만 보면 뭐 다 신형인 줄 알죠. 모르죠? 이거 몰라. 15년 된 차라는 거 모르니까. 아, 네네. 전면 모습만 봐서는 이게 전혀 구형인지 모르는데 15년 됐다고요? 네, 15년 됐습니다. 아, 그럼 이게 한 2007년식? 네, 2007년식이고요. 네. 근데 진짜 역시 포르쉐는 장점이, 아, 이 앞모습 보면 솔직히 여성분들은 더 모르지 않을까? 그죠? 요즘 뭐 911이라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아, 근데 헤드램프에 너무 전구 하나 달랑 달려있는데요? 이거 뭐야? 요즘에 막 눈빛 4개 달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아주 현대적인데요. 근데 요거는 진짜로 이거 다 전구 하나 딱 그냥 에디슨이야, 뭐야? 복고적인 맛이 있는 겁니다. 아, 복고적인 또 맛이 있어요? 전통이 있는 것. 야, 진짜 이게 좀 진짜 디테일하게 전구 하나 빡! 이게 바로 여백입니까요? 여백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합격이에요. 들어와야 돼요, 휠이. 휠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카푸어 분들은 너무 차가 깨끗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본연의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이거 마치 세라믹인 줄 알았잖아요. 세라믹 브레이크. 뭐예요? 그냥 브레이크죠? 네, 그냥 브레이크고요. 네. 아마 그 브렘보 OEM으로 전차주가 끼어둔 걸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딴 데 가서는 세라믹이라고 하죠. 뭐 알 거야 뭐야, 그죠? 알 거야 뭐야. 이거 그냥 어디가 세라믹 브레이크, 바나나 껴놨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분 볼 때는 2022년도 차인가? 2015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갑자기 요 부분 보잖아요. 월드컵이다, 2002년. 원래 까레라 S여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져서 아레라 S로 바뀌었어요. 아레라 S. 저 고치려고 해봤는데요. 네. 아, 저 플라스틱 쪼가리에 15만원 하더라고요. 요게 15만원이라고요? 네, 이게? 정품이 15만원. 아, 비싸다. 테일라이트를 봐보세요. 요즘에 얇고 길게 나오는 이 추세
나는 여기다 뭉땡구리 하나 빡 박아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진짜 이거 보니까 갑자기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나네요. 그 시대 때 이거 탔으면 진짜 초인기남이거든요. 와 여기에 나 SUV인 줄 알았잖아요. 초대형 와이퍼가 달려있는. 이거 자주 닦으세요 뒤도? 아니요 잘 안 써. 아 잘 안 써요? 그냥 손으로 닦아버려요? 야 이거 진짜 웬만한 SUV보다 큰데요 이거? 네,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 이 각이 커가지고 다 네. 흘러내리는데 살짝 더 올드카의 맛 아닙니까?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래요? 이 가죽의 느낌이 엉덩이가 삐죽하신가 봐요. 바로 저기 오른쪽 엉덩이가 삐죽하신데? 그죠? 그러게요. 근데 이 가죽, 이 반질반질함이 연식을 보여주네.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거기 나오는 쇼파같이. 그죠? 그 시대 때 쇼파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저기다 아이패드를 꽂아놓으니까 마치 테슬라 같아요. 또 운전해보면서 이게 또 3800cc지 않습니까? 6기통 옛날 포르쉐의 맛. 초자연음기잖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이 자연음기의 맛을 느끼면서 다 웃었죠? 이제 심각한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웃었죠? 웃음기 싹 한번 빼보시죠. 차진이 원래 이렇게 공손하게 타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공손하게 타는 거? 네. 거의 감옥인데요 이거? 이제 이러면은 뭐 뒷좌석에는 이거 사람 못 타겠네. 뒤에 못 타겠는데요? 잠깐만 요즘 포르 요즘 912 신형이 더 실내가 넓은가 봐요. 이거는 오마이갓.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감옥살이 한번 해볼게요. 와 요쪽에 버튼들이 와 진짜 좀 다 추억 돋게 있네요. 이런 감성을 좀 좋아하세요? 이런 감성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저는 차를 스팅어를 탔는데요. 네. 그때 완전 이제 현대식 전자장비에 완전 쩔어 있었는데 네. 막상 이 차에 탔을 때 이 차에서 주는 이 감성들이 네. 그걸 다 있게 하더라고. 아 다 이런 감성이 좋아요? 예. 옛 것이 좋아요? 모터홀드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센스 필요 없습니다. 요쪽 나름대로 크로노 맞죠? 예.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요거는 패드 시프트가 뭐예요? 패드 시프트가 요 버튼이. 아, 이 버튼을 누르면서 네. 997 마크1이 제일 욕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요게 이렇게 버튼을 딸깍딸깍 눌러야 변속이 됩니다. 아, 이것도 적응을 좀 해야겠네. 그래서 이걸 이제 패드 시프트로 바꾸는 튜닝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최대한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 나가요? 나 지금 저 뒤에서 뭐 폭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자연흡기 마지막 엔진. 아 가보시죠 한번. 와 진짜 이 저 엔진의 느낌이 엉덩이에서 전달이 되네요. 이 차의 떨림이 정통의 자연흡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네 이 소리부터가 달. 아 그러니까 뭔가 배기음 느낌이라기보다는 요 엔진음의 느낌이 되게 우렁찬 것 같아요. 약간 숨 쉬는 느낌? 아 차와 함께 숨 쉬는 느낌? 자 그럼 나이가 27살에 그래픽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버시는 돈이 어느 정도? 세금 떼고 한 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 300만원? 그럼 300 정도면은 이 차에 140이 나가고 160만원이 남네요? 그렇죠. 오 여유 있는데? 잠깐만 집은요? 집은 당일 월세 삽니다. 이야 됐다. 월세요? 월세는 어느 정도 나가요? 월세는요 네 이제 거기에 뭐 가스비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네 60만원 당. 60만원? 예. 야 그럼 차와 월세로만 다 200을 날리고 저축도 좀 하세요? 저축은 하긴 하는데요 네 이것도 결국 차를 위한 저축이라서. 왜 뭔데요? 이 차가 네. 997 마크1이 네네 두 가지 이유로 엔진이 블로우 나는 현상이 있어요. 엔진이 블로우가 난다고요? 예, 설계상 결함 때문에 네.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예. 살고 싶은데요, 저? 그러면 그것도 수리비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망가지면? 예, 수리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200만원? 예. 그럼 그거는 망가질 거 각오하고 타는 거예요? 예, 그거 각오하고 타는 거고요. 그럼 이전 차 스팅어 좋은 거 이렇게 신형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오래된 연식의 포르쉐를 탄 이유가 이렇게 또 무리해 가면서 근데 이유가 있나요? 20대에? 이게 제가 그 스팅어를 몰고 추석 때 네. 이제 가족 모임에 나갔는데 네. 아니 매형하고 삼촌이 네. 아니 너 이거 지금 뭘 타는 거냐? 네가 무슨 스팅어를 타냐? 네. 넌 포르쉐를 타야 된다. 자, 그분들이 나빴네 이거. 아니 어떻게 우리 뭐야 그럼 친척분들이 오히려 부추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야 그 뭐야 어떻게 우리 또 조카한테 카푸어를 부추길 수가 있죠? 그 두 분이 완전 그 올드카 매니아시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제 감가를 먹는 스팅어들 너무 네. 이제 안타깝게 보셔가지고 네네. 그 감가 안 되는 이 포르쉐 997을 사라 아. 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리셔서 네네. 저도 거기에 감복해서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엔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혼자 탈 때도 이렇게 좀 타세요? 혼자 탈 때는 이렇게 밝기 좀 무섭죠. 아 그쵸.
근데 지금 차랑 월세만 2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저축도 지금 차 그 수리비 대용으로 지금 저축을 하시고. 그렇죠. 그럼 지금 모아놓은 돈은 얼마 정도 있어요? 모아둔 돈은 이제 현금성 자산은 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아니에요? 지금 곧 20대 후반인데? 괜찮습니다. 돈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차를 네. 되게 일찍부터 네네. 소유를 하면서 네네. 이게 차가 굉장히 이 젊은 날의 추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요즘에 알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내 인생의 엔진이다? 예. 뭐 아직은 젊으니까 차에도 이렇게 돈을 쏟고 월세 살면서 지금 다 이렇게 다 소모성 비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사실 요즘 청년분들한테 좀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못 물어본 게 있는데 결혼한 건 아니죠?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네? 왜요? 왜요? 모태솔로? 조금 설명하면 복잡한데요. 네. 제 휴먼 네트워크에 95%가 남자고 네. 95%의 남자 모두 모쏠입니다. 진짜요? 예. 그죠? 연애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 물론 해보고 싶죠. 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소개받을 수 있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 주변인들이 전부 다 솔로니까? 예. 여기다가 공개 구원 한번 하자. 공개 구원. 포르쉐 타고 있는 남자 만나실 분을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 좀 여유 있게 타야 되는데 아, 미래에 대한 포부 난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게 있어야 또 혹할 거 아니에요. 너도 포르쉐 한 대 뽑아줄게. 뽑아줄게. 이 912를 지금 무리해서 타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이 좀 있어요?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없습니다. 또 수저라도 좀 살짝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없고 일단 차 저축은 지금 미래를 위한 건 아니고 이 차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고요. 곧 30대잖아요 이제. 그럼 좀 집 뭐 전세라든지 월세 말고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저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아껴서라도 다 저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 300만 원으로 지금 여자친구 생기면 데이트라도 하겠어요 이거? 아 뭐 제가 식비 줄여가지고 데이트하면 돼요. 지금도 사실상 네.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매일 현미밥에 닭가슴살 먹고 네. 저녁에 운동하고 하루에 5천원 안에도 끼니 끊고 이러다가 이제 한번 놀러 갈때 그때 한 3-4만원 써주고 아 이런 식으로 맞추고 하루에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뭐 이렇게 쓰는 돈한 5천원 정도? 예. 다시피 닭가슴살 대량에서 사면 아 그쵸. 하나에 한 1,000원 정도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현미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하나를 먹고 커피도 아까워서 잘 못 사 먹겠네요. 커피도 이제 다 그 인스턴트 커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만나고 할 때는 거의 다 좀 얻어먹어요? 친구들 만나고 할 때는 그래도 돈을 제대로 냅니다. 왜냐면 네. 그걸 위해서 아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만날 때는 그리고 쓰고 예. 근데 지금 혼자 생활할 때는 엄청 이제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 지금 혼자 살면 거의 다 이렇게 햇반이랑 이런 것만 돌려먹어요? 햇반도 아니죠. 왜냐면 햇반은 이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네. 무조건 밥은 지어먹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포르쉐가 좀 끌고 싶은가요? 예.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어서 네네. 이 엑셀을 계속 밟고 있다 보면 마치 이제 엑셀이 내 팔을 잡고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나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거는 오늘 조언불가. 조언불가. 친구들 좀 반응은 어때요? 저도 카푸어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내 친구가 이런다면 좀 미쳤다고 할 것 같은데. 아 물론 다들 이제 그냥 카푸어라는 시선으로 받아보긴 하는데요. 네. 근데 뭐 다들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네. 너 이거 샀네 라는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따로 취미 생활도 못 즐길 것 같고 뭐 옷 살 돈조차 없는데요? 옷 살 돈 근데 그 전에 말했듯이 식비 아끼는 걸로 조금씩 네. 마일리지를 모아서 네. 이제 바꿀 거 바꾸고 또 이제 이거 부모님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옷 같은 걸 잘 가져다 주셔요. 아 진짜? 거기서 잘 골라가지고 입던 옷? 예, 입던 아마 입던 옷 같은데 네. 거기에서 잘 골라가지고 이제 아... 괜찮은 질이 좀 괜찮은 애들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후회는 안 되는 거죠? 예. 전혀? 예. 통장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도? 예, 어차피 이 차는 이제 제가 지금 판다고 해도 네. 샀던 가격에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재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 혹시라도 뼈먹는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진짜 타격이 오는 거죠. 하지만 돈 먹는 재산이잖아요. 그죠? 제가 쿠팡 라이더를 해서라도 벌어야죠. 쿠팡 라이더라도 해서?
혹시 멋있게 이거 뒤돌아서 주셔야 돼요? 카메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카메라 아무것도 없고 네. 전방 센서도 없고요. 네, 후방 센서도 없고? 후방 센서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그래도 뭔가 화면은 좀 있다. 예, 뭔가 디스플레이는 있는데 네. 켜지긴 켜져요? 오! 아, 갑자기 그486 컴퓨터가 되네요? 486 컴퓨터 아세요? 486 컴퓨터요? 네. 아, 듣기만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도스라고, MS-DOS라고 있어요. 예. 이거 여러분들 저 옛날에 컴퓨터 처음 샀을 때 MS-DOS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글화도 없고요. 원래는 없어도 없어요, 이게. 아, 그래요? 터치도 안 되잖아요. 예, 터치도 안 되고요. 아, 추억도 낸다. 추억도 나요. 이게 아직 동작하는 거 보니까 네. 내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 때문에 매달 50만원 이상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거 모아가지고 제가 뭐 마음이 변하면 아마 292 M3라는 차량으로. 그럼 또 미커는 또 그것도 옛날 걸로? 아, 292? 네, 292 M3요. 네. 그야 V8을 네. 이 내연기관은 이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V8 정도는 한번 타봐야 되지 않나. 아, 진짜 그냥 차에 미쳐 계시네요. 또는 이제 이걸 모아서 이 차를 소장할 수 있게끔 수술을 하는데 네. 그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예, 차 말고? 차 말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요? 네. 아, 물론 이제 직업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죠. 네.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더 많은 차를 굴릴 수 있으니까. 결혼은 몇 살이 하고 싶어요? 결혼이요? 아, 근데 결혼은 그게 있죠. 그 아예 가능성조차 고려해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네. 딱 그 정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현실감 없는 이야기라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카푸 지망생 여러분, 꼭 원하는 차 꼭 사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 부추기고 있네. 부추기고 있어. 여자친구 못 사귀면 모태솔, 거의 모태솔로죠? 그렇죠. 네, 모태솔로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생기면은 정신 좀 차릴 거죠? 네, 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면 뭐 정신이 들겠죠? 혹시라도 이 07년식 포르쉐 조수석에 타고 싶은 여성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데이트비용 저축할 거죠? 아, 물론이죠. 네, 이제 친구들 만날 때가 아니에요. 데이트비용 저축해서 아라도 사줘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그죠? 그렇죠. 편의점 음식으로 데이트할 순 없잖아요. 당연하죠. 나중에 292 M3 타고 한 번 더 등장해 주세요.